이제 구매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전체 라이프 사이클로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, 이게 이제 프로젝트 처음에 그 제품이 출시될 때부터죠. 그다음에 마진 가속화, 리스크 안전 제고, 그다음에 제품 재설계 비용 및, 그다음에 에러 앤 오미션. 그러니까 실수하고 누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, 마지막에 이제 페이드 아웃 할때 원가 절감을 극대화해야 되는 이런 기회가 존재하고요. 그다음에 지금 그 모든 회사가 또 전자회사인데, 이게 지금 레바 데이터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가 일렉트로닉스하고 오토입니다. 오토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타겟인데, 여기는 다이렉트 머티리얼. 보통 우리가 구매하면 사실은 규모의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다이렉트 머티리얼, MRO 이런 쪽이 타겟인데, 사실은 다이렉트 머티리얼은 고객사가 이미 그 산업에서 몇십 년 사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. 고객사의 그 저항도 심하고. 이걸 꺾고 넘어가야, 그래야지 이 솔루션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데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이죠.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제 막뭐 새로운 게 많이 발생해서 모든 것을 스캔하고, 자기가 그 제조회사가 구매하고 있는 모든 것을 스캔하고 다이제스트해서 액트하기 불가능합니다. 이놈을 해주는 놈이 레바 데이터예요. 그래서 레바 데이터가 요 밑에 보면 다이렉트 머티리얼 소싱 최적화를 위한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코그니티브 플랫폼인데, 시그널을 모니터링하고 디시전 어널리틱스하고 인텔리전트 액션 해서 이그제큐티브한테 전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데, 모듈이 3개예요. 코스트 옵티마이저, 서플라이 디스크 내비게이터, 그다음에 또 신제품 개발할 때이 사실은 개발 구매를 해야 원가 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,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의 소스가 그 레바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아이템 카테고리별로 커뮤니티를, 자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, 서플라이 네트워크 있고, 마켓 데이터, 각종 이렇게 그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죠.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고객사의 데이터하고 같이 엮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솔루션입니다. 그래서 그 레바 데이터가 지향하는 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포 소싱 오거나이제이션이에요. 그래서 다이렉트 머티리얼에 대한 거고, 그 다음에 임팩트는 제가 아까 이제 미션 크리티컬 한 거냐, 중요한 거냐, 이건 늘저 뭐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데, 비용 절감으로 1 내지 3의 그로스 마진 향상이 대단히 큰 숫자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 있고, 한 30%의 시장 대응력, 에질리티 향상이 있고, 20%의 생산성 향상이 있습니다. 지금 고객들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보일게요. 그다음 글로벌하게 이 회사는 한 100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.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, 써니데일에 있는 회사인데, 베인하고 IBM이 이거의 컨설팅 그 파트너사입니다. 거기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포함된 거죠. 그리고 이제 이게 클라우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넥트 앤 러닝 하는 게 이제 쉽죠. 쉬운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이렉트 머티리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래피드 밸류 어세스먼트, RVA라고 하는 거를 우리 SCM 했던 사람들은 잘 아는데, 단기간에 진단을 하고 한2 내지 4개월 정도 안에 그 부분의 일부를 러닝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객이에요. IBM도 고객이고, 그다음에 핏빛은, 이게 지금 구글이 산다고 하는데 규제 당국 걸려가지고 지금 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, 요게 아마 한 1조 5천억 정도 하는 회사고요. 보즈가 한 5조 정도 하는 회사고, 폴리는 폴리콤인데, 여기도 다른 데하고 경쟁이 어려워서 M&A도 하고 있고, 라구엘 있고, 지브라, 이런 게 이제 고객입니다. 그 다음에 컴스콥도 고객이고. 그래서 PP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 2, 3%에서 75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.
라구엘 마찬가지고, 그다음에 보즈는 이제 스피커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? 그래서 첫해한 1밀리언 절감하고, 그다음에 스펜드 분석 시간을 수주에서 수일로, 뭐 하여튼 뭐 RFQ, RFP 뭐 이런 거 하는데 몇 개월 걸리던 걸 수주로 단축시키고 이런 것들 하는 게요 솔루션이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레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이제 레바 데이터는 뭐 저희가 지금 한 2주 전에 그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타겟하는 고객들이 이제 숏리스트 한 50개 정도 국내 뽑았는데,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할 생각인데, 지금 보시면 대략 직관적으로 어떤 솔루션인지 무엇을 타겟으로 하는지 아시겠지, 알수 있는 되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, 아, 이런 회사가 대상이 될수 있겠다 이러면 의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